밴드가 7월 달에 대만 락 페스티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떤 락 페스티벌인지 설명해 주시죠. 대만 해양음악제라고. 대만 해양음악제요. 네, 그 해양음악제라고 해서. 타이페이 위쪽에 그쪽 뭐 해안 뭐 그쪽에서 하는 네, 건가요? 맞아요. 그 뭐냐, 대만에서 제일 큰 페스티벌이라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대만으로 가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야, 잘, 좋다. 네, 대만은 그랬어요. 여행으로 뭐 예전에 대만 가보신 한 적이,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럼 이번에 아주 좋네요. 네, 좋은 기회네요. 2박 3일 이게 또한번 공연하고 2박 3일. 오, 나머지 그 놀기 딱 좋죠. 거기 타이페이 이제 거기에 야시장 문화가 워낙 잘 발달해 있어서 진짜 길거리에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많이 우리 가, 몇번 입맛을 가보셨어요? 저는 한번한번 갔었는데 가보셨어요? 저는 야시장을 계속 돌았거든요. 매일매일 야시장 돌고 원래 로컬 완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저도요. 예. 네. 근데 거기 로컬은 우리 입맛에 되게 잘 맞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우리가 동남아에서 흔히 얘기한 약간 베트남이나 이런 예. 쪽의 그런 로컬이 아니고 그냥 되게 깔끔한 우리나라의 좀 아. 뭐 명동이나 노량진 그런 느낌의 되게 막 깔끔한 어떤 그런 좀 야시장 거리예요. 뭐 그래서 좀 그렇다 하면 족발 정도? 좀더 모던한 그래서 뭐 지파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대만식 닭튀김이 있는데 얇게 펴가지고 돈가스처럼 이렇게 튀겨내요. 근데 얼굴만 하거든요. 이런 게한 3,000원 들고 맥주 아, 먹으면서 좋네요. 길 돌아다니면서 막또 좋네요. 예. 거기 가면 막그 새우 막 그런 거 파란색 엄청 큰 이런 다리 긴 새우 그 동남아 새우 있는데 그거 밑에다 깔아놓고 요렇게 한지 같은 거 얇게 해갖고 새우뜨기 같은 거 하거든요. 돈 얼마 내고 뜨면은 그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이 새우가 이제 웬만하면 찍고 나가죠. 근데 잘 뜨는 사람들 보면 진짜 시크하게 그 앞에 돈 내고 앉아갖고 새우 툭툭 이러고 갖고 와갖고 막 해먹고 막 이러더라고. 너무 한지 같은 걸로? 오, 신기한데. 그러니까 신기하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뭐그 축제 때 가면은 뭐 금붕어 뜨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시장 푹 같은데. 빠지고 이런 거. 그런 뭐 재밌는 놀이 문화들도 있고 하니까. 네. 재밌겠다. 가서 그냥 야시장 가서 맛있는 거 드시는 걸로. 아, 배고파. 입맛이 다져지네요. 네, 벌써 네네네. 배고프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정원 밴드의 뭐 해양음악제 락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또 대만에서 잘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대만 팬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7월이라고요? 7월? 네, 7월 말에. 7월 말에. 네, 네. 아우 한창 더울 때. 좋겠다. 그래도 아유, 공연 해변이어서 거 엄청 덥대요. 아, 네. 네. 그렇겠죠. 네. 7월 말이면은. 엄청 더울 것 네, 같은데 악기 메고 힘들 것 같은데 조심해서 잘 네. 다녀오십시오. 몸보신 좀 많이 하고 오려고요. 네. 정은 밴드의 7월 말 대만 해양음악제 소식을 전하면서 그때 여름에 휴가 대만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북쪽에서 정은 밴드 찾아서 같이 네, 야시장에서 지파이 한점 같이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닉스 어쿠스틱 기타 가격이 좀 떨어진 모델 이제 네. 비숍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엠퍼러 이 모델을 하면서 170만 원 가격이 생각보다 높은데 이게 약간 뭐 가격에 비해서 너무 매력이 조금 확 티가 안 나는 거 아니야? 왜죠? 했는데 이름은 엠퍼러인데 네. 너무 수수하고 실제로 맞아요. 봤더니 근데 치면 칠수록 매력이 묻어나오는 그런 볼메의 어떤 맞아요. 네. 또 새로운 포지셔닝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근데 확실히 좀 동네에서 동네 밥집에 가서 된장찌개 사 먹는데 약 7,000원에서 7,5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 다소 부담스러운 느낌 때문에 네, 그렇게 맞아요. 완전 고득점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숍 C로 모델이 다운이 되면서 91만 원으로 할인가가 낮아졌거든요. 건소가 114만 8,000원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91만 원. 부담이 확 줄었죠. 그리고 탑백 소리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저희가 피닉스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 로고 자체가 후루쿠랑 좀 비슷해요. 아, 저 처음에 사실은 후루쿠 후루쿠인 기타인 줄줄 아시죠? 네. 알았어요. 그래서 후루쿠 기타가 사실 이렇게 생겼거든요. F가 지금 딱 보시면은 요렇게. 네. 같은 F 거의 비슷해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그죠? 좀 이게 뭐 서로 좀 참고를 하지 않았겠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완전 거의 똑같잖아요. 약간 이게 이런데. 요런 폰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요런 아이 네. 폰트가 여기 이렇게 찍 하나 더 긋고 이게 꼬리가 제가 캘리 잠깐 맞아 했잖아요. 맞아 캘리 아시죠? 펜이 촉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펜이 있어요. 그게 아 이렇게 그리면 옆에 요렇게가 두 양쪽에 한 줄로 개가 두 줄로 딱 가는구나. 되는 그걸로 지금 한게쓴 건데 아닌가. 네, 요 폰트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렇군요. 폰트 그냥 갖다 쓴것 같은. 네, 그래서 약간 두 개의 브랜드가 이 로고만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구분하기가 좀 힘든데 네. 이 후루쿠에는 옆에 요거 따라가는 줄이 없고 맞아요. 얘는 네
줄이 피닉스는 하나 줄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뭐 중세 왕관에서 착안한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두 개가 좀 비슷한 감성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숍 같은 경우에는 목재가 그래서 이름들이 다 이런가? 엠퍼러, 비숍 막 이런 느낌으로 좀 중세의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중세 왕정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 진짜 이것도 그 진짜 국기 같은. 네 맞아요. 그 왜 뭔가 그 왕가의 그런 깃발 상징하는 깃발 같은 느낌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네, 탑백솔 스펙은 104.5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두께가 115mm 그리고 12플랫 뒤뚤레가 79플랫 뒤뚤레가 75mm.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쿼드웨이 그리고 솔리드 시트카스 프루스탑의 바디가 솔리드 인디언 로즈우드 백핸드 사이드 그리고 마호가니 네개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는 이 말씀하신 게 요 정도. 네네네 맞아요. 딱 요 정도 그렇죠. 느낌이에요. 요 그래서 정도 느낌. 콘트라스트가 별로 없잖아요. 어차피 로즈우드랑 마호가니 네긴 건 똑같은데 근데 요거는 로즈우드가 그렇게 덜 검고 맞아요. 그리고 지판은 굉장히 밝고 좀 밝아요. 벌이 좀 두껍고요. 네 그리고 이쪽은 그냥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 마호가니는 좀 진한 편이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로즈우드 지판은 그냥 뭐 무난한 색깔 색상 브릿지 로즈우드는 아주 밝고요. 네. 그래서 색감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픽업은 피시맨 소니톤 다 비슷하네요. 스펙 자체가 그러니까 나무 그레이드만 그저 그레이드의 차이예요. 그냥. 네, 차이가 네.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물이 무게 달아봐야지. 무게 달아야죠. 네 오늘 이게... 우리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두 판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키로스 전용을 네, 봤어요. 근데 영재. 왠지 제가 졌을 것 같아요. 네 무게 몇 대면 2531. 네. 이건 몰라요 이거. 이 무승부되면은 무승부되면은 두 배 네. 넘어가는 거죠. 다음 판 두 배로 가는 거죠. 예. 그죠. 어, 아, 그쵸. 나 왠지 이거 쓰는 약간... 걸 보는 순간 아차 싶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아. 네, 또 이것도 약간 10g 차이네요 느낌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조금 더 뭐랄까. 좀 투박해졌다는 생각 안 드세요? 맞아요. 그죠. 이게 얌전하진 않아요. 느낌이. 맞아요. 어. 네. 아까는 약간 이렇게 점잖은 그런 네, 느낌 맞아요. 맞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점잖지만 디테일한 어떤 되게 유기농 된장을 망에다가 싹 풀어 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정성껏 요리한 느낌인데 느낌. 이건 그냥 된장 푹 때려 놓고 그냥 확 풀어 푼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네. 좀 그죠? 네. 투박합니다, 느낌이. 그래도 완전히 로즈우드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이 피닉스가 로즈우드가 조금 담백해요. 맞아요. 그죠? 밸런스도 좋네요. 네, 같은 기존인데 그냥 저게 약간 좀 고급 유기농의 느낌이라면 이건 그냥 일반용. 네, 네 그 정도 느낌입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투박해지고 네 진짜 그냥 그렇게 네, 이렇게 그렇죠. 된 것 같아요. 하이대에 있는 그 배음의 어떤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톤이 투박해진 그 정도 맞아요. 돈 제가 그냥 딱 돈이 내려간 만큼 퀄리티가 딱 따라 내려간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딱 그 정도네. 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앰프 사운드. 네. 오히려 앰프 사운드 그대로 이 퀄리티 그대로 그냥. 맞아요. 네. 이거 지금 아까 제가 그 미들 빼고 하이 올린 아 그렇구나 그거예요. 제가 원래 톤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뭐 많이 먹먹하겠네요. 이게 원래 톤 앰프 톤도 딱 그만큼이에요. 진짜 성향이 비슷하죠.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네. 네. 약간 거친 느낌? 맞아요. 좋은데? 그 느낌입니다. 네. 그 주식 같은 느낌, 그 편안하고 그냥 안 질리는 느낌의 기조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네, 대신에 맞습니다. 이제 요리의 퀄리티 자체가 조금 네. 뭐, 네, 최상급이냐 아니면 적당한 일반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흠. 어떤 것 드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신스위맷 네. 드리겠습니다. 신스위맷 듣고 오겠습니다. 뿅. 신스위맷을 이걸로 치면 그냥 편안한 느낌이죠. 네. 네, 그냥 듣기 좋은. 네, 그냥 편안한 느낌. 저게 이제 뭐 우리가 되게 다양한 기타들로 같은 레퍼토리를 했었을 때 좀 느낌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어떤 곡을 했는데 이 곡이야 이렇게까지 샤방한 곡이었어. 이게 이렇게 확 좋아지. 네. 이게 이렇게 담백했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게. 특히 이제 뭐 캐칭 더 라이트 같은 거 할 때 그거 맞아요. 하이에 배음 많은 걸로 치면 진짜 별 쏟아지는 것 같잖아요. 쏟아지,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곡마다 딱 진짜 오 이거는 이걸로 쳤어야 맞아요. 됐었구나라는 곡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스위맷이 굉장히 좀 편안하고 담백하게 들리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줄평은 549화의 콜트클래식 기타 AC250이었는데요. 뭐 그냥 무난했었죠. 여기에 악플러무님의 어떤 경종을 울리는 한줄평을 판매량이 많지 않은 나일론 줄 기타는 그닥 신경 쓰지 않는가 봅니다. 한 줄평 짬뽕 전문점의 짜장면 해주셨어요. 네. 네, 약간 공감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길도르킴님 현재까지 무게대전 결과 5월의 마지막 결국 이누님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5월 승률 1위를 수상합니다. 제가 5월에 드디어 좀 올라왔어요. 51.6%. 6월의 첫 승은 어쿠스틱계의 인간 저울 명음님이 가져갑니다. 해주셨습니다. 병호 선생님 지금 현재 50.5%. 제가 초반에 워낙 죽을 써서 제가 42.1%, 명함 씨가 50.0% 올라왔네. 딱 중간 맞추셨어요. 교영 씨가 43.5%, 승채 씨가 65.2%. 지금 제가 승채 씨한테 두드려 맞는 게 두 개 하죠. 요즘에 계속 약간씩 약간씩 이렇게 약간씩. 예, 질동말동 겨우 이기고 있었는데 오늘 또 지고 있어서 네, 약간 또 다시 49% 이렇게 가겠네요. 아 짜증나. 아 저는 승채 씨한테 고만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길도르킴님도 오랜만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축하드리고요. 네, 명함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피닉스 비숍은 기사식당이다. 기사식당. 네, 기사식당이다. 알겠습니다. 뭐 뭐랄까 같은 기조의 된장찌개 느낌이에요. 네네. 계속해서 먹어도 좀 질리지 않는 느낌의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좀 그냥 저렴해진 느낌이 아닐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명엄 씨의 어떤 그런 비교에 따르자면
지난 시간은 경주 한정식집. 그렇죠. 네, 이번 시간은 동네 기사식당.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평생을 먹으라면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할 만은 하다. 이렇게 드렸고, 이거는 평생은 못 먹겠다. 이건 평생 먹자고 한다면 약간 약간 수감생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 아닐까? 뭐 하자는 거야? 아니 딱 그 정도 느낌의 뭐 아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하시게 도움을 드리고자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자취할 동안 먹고 네.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 그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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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는 근데 똑같아요. 약간 가격대의 성비의 그 느낌이 네. 그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네. 점수였다면 네, 8.0, 8.0.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의 그 퀄리티 그대로 맞춰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저희 피닉스 할 게 또 남아 있는데 다른 모델들이 다음번에도 똑같이 이 기조로 가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질리지 않는 어떤 일상 된장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피닉스의 여러 숨겨진 매력들을 탐구하는 시간을 또 기타 준비되는 대로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쿠스틱도 페달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수요가 일렉만큼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겠죠. 어쿠스틱에서 이 정도로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는 그런 뭐 사운드 체크의 뭐 목적으로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의 페달보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